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혹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회개를 먼저 해야 되나,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어떻게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으로서 아주 바른 생각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생각이 맞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순서와 인간의 순서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안기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랑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 후에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이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순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아들은 자기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그 상태로 안긴 것입니다. 회개할 틈도 없었습니다. 말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에 대해서 대꾸도 하지 않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들이 가서 정말 아버지와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뭔가 그 종으로라도 내가 거기 가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갔는데, 아들의 생각과 달리 아버지는 완전히 파격적입니다. 아들의 회개를 받아줄 틈도 없이 아버지는 모든 일을 속전속결로 진행하셔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시고 좋은 옷도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손에 가락지까지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이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네가 나에게로 돌아왔구나, 너가 나한테로 지금 왔구나 하는 이 사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왔다는 거죠. 돌아왔다는 거죠. 떠나갔다가 이제는 왔다, 다시 왔다, 돌이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의미도 이 돌이킨다는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던 방향에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죠.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방향 전환을 해서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회개가 먼저 관계를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막 죄를 다 버리고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먼저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안에 그냥 푹 잠기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번역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원어적으로 조금 이렇게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 대속 속량이라는 말은 주인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 종을 자유케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허물들의 용서, 죄사함 받는 허물들을 사함 받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 자유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속량이 바로 그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허물들, 많은 허물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권리, 권한 혹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금 권리로서 자격으로서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담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써 속량을 받았고 그의 풍성하신 은혜는 그 속량 받은 것을 우리 일상적인 삶에 계속 적용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십자가에서 지불된 그 값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고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회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 온화하시고 친절하시고 선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런 것이 바로 나를 회개하도록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인간적인 것이 되고 이 순서를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의 순서를 통해서 보면 죄사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속량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하신 은혜는 계속해서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10절을 좀더 읽어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수가 된그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순서입니다. 아직도 원수고 하나님하고 화해할 아무런 그런 의지조차 없을 때, 생각조차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셔야 됩니다.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사실을 찬양해야 됩니다. 먼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순서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우리는 탕자처럼 부적합함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그 품에 안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미 우리는 속량, 그 대속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부르심 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계속해서 허물의 용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자주 자주 넘어지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죄를 이길 때까지 아버지 품에 계속 안기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겠습니까? 줘야 됩니까? 7번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예수님은 더 하시는 분이겠죠. 예수님은 항상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훨씬 더 우리를 자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이 사함받는 은혜 이것을 계속해서 적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인간적인 순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너가 먼저 깨끗해져야지 그 모습 가지고 어떻게 너가 하나님 만날 수 있냐. 너는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어. 넌 기도할 자격이 없어. 네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 또 너 그렇게 더럽게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 그건 더러워서 안 돼. 하나님 너 싫어하실 거야. 계속 그런 식의 느낌을 또 그런 식의 음성을 듣게 하겠죠. 그 생각이 계속 우리 속에 떠오르게 하겠죠.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장면을 계속 떠올리십시오. 성경적인 그림, 올바른 순서, 하나님 나라의 순서는 아버지 품에 먼저 안기는 것입니다. 먼저 안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뭐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온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아버지 품에 이미 풍성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안기는 순간 회개는 될 수밖에 없고 죄는 계속 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미 그 위에 그냥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하실 때 내가 먼저 깨끗하고 나서 인간적인 순서는 전부 목욕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순서는 옷을 먼저 입고 더러운데 그냥 그 위에 입혀버리는 것이 그게 먼저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